먼저 지난주에 이제 광주와 담양으로 있는 단핀 여행을 떠났었죠. 네.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광주를 쭉 한번 둘러봤고요. 이제 담양으로 넘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서 이제 담양을 네. 이제 구경하게 될 텐데 어떤 매력에 빠졌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봄날에 떠난 1박 2일 단핀 여행. 첫날 여행에서는 광주에 새겨진 근현대사의 자취를 찾아보고 전통 체험으로 남도의 맛까지 느껴봤고요. 오늘은 예로부터 그 풍경에 반해 시가 절로 나온다는 담양을 돌아봅니다. 영산강을 사이에 두고 광주와 이웃한 농촌마을에서 단핀 여행 둘째 날 코스 출발합니다. 새소리가 돼지의 아침을 깨웁니다. 황토방에서 첫날의 여독은 확실히 털어냈고 맑은 공기 깊이 들이키며 오늘 여행을 위해 국민 체조로 워밍업. 자, 이렇게 이제 몸도 풀었으니까 우리 아침 먹기 전에 간단하게 이쪽에 유기농 쌈채 던지거든요. 이 쌈채도 한번 직접 채취를 해보고 또 구경도 하고 밥 먹으러 가시게. 오케이, 가시죠. Let's go. 아침 먹자, 아침 먹자. 고! 유기농 단지는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너무 자연 친화적인 냄새가 나는데? 유유미생물을 배양해 흙을 기름지게 만들어 작물을 튼튼하게 길러낸다는데요. 파릇파릇 생기 가득한 채소들을 톡톡 끊어내는 손맛이 여간 재미집니다. 한국 채소 싱싱해요. 엄청 싱싱하죠? 네. 오, 프레쉬, 베리 프레쉬. 이것이 바로 남도 채소의 위엄이다. 빨갛고 노란 방울토마토의 탐스러운 자태. 씻을 필요 없이 입속 직행입니다. 오, 진짜 맛있네. 맛있어. 나도 트라이. 무농약이니 대충 흙만 털어내도 되는데 한 장 한 장 느린 동작으로 친구들의 원성을 자아냅니다. 해요, 봐요. 빨리빨리 해야 돼. 이게 아니었으면 해. 기다려요. 조금 있다가 얼마 기다려요? 한 시간 됐어요. 아, 두 시간 더 기다려요. 이보다 싱싱할 순 없다. 중국 여학생들은 최고의 신선도를 자랑하는 채소 샐러드로 아침 식탁을 채우고. 우리 야채 어싸요. 이거 야채 먹읍시다. 고기가 들어가야 속이 든든한 법이죠. 직접 따온 채소와 갖가지 남도 반찬으로 밥 한 그릇 뚝딱. 오늘 하루 사용할 에너지를 채웠습니다. 이제 밥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다음 일정 한번 가볼까요? 출발! 황금리에서 힘차게 출발한 여행 두 번째 날 첫 코스. 담양의 유명한 관광지 중록원을 끼고 있는 서원마을로 이동합니다. 이 마을은 관광과 예술을 접목한 마을 사업으로 손님을 맞고 있다는데요. 특히 골목이 아름다운 마을로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 서원마을이 어떤 곳이냐면은 옛날 조선시대, 그러니까 한국의 오래오래 전에 조선시대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교육기관이 학교가 있던 마을이에요. 지금은 없고 그래서 조선시대 교육기관 서원이라고 하거든요. 그 서원이 있었던 마을이다 해서 서원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는 정말 재밌는 게 그림들이 정말 재밌습니다. 벽화, 벽에다 그린 그림들을 얼마나 재밌는가 볼까요? 이건 봐보실래요? 이 지형 지물을 그대로 살려서 고양이 입을 벌려놨잖아요. 고양이. 그러면 쥐가 들어가는 걸로. 재밌지요? 이쪽에 그림들이 전부 다 이렇습니다. 이걸 한 번씩 같이 다니면서 찾아보기 얼마나 재밌는가. 그 재미있는 그림들에 장난기가 돋습니다. 벽 한구석에 조그맣게 숨은 만화 같은 그림들. 그 기발한 발상에 골목길 곳곳에서 감탄이 쏟아지는데 소나기가 발목을 잡네요. 그렇다고 멈출 수는 없죠. 단핀 여행단에게 미션이 주어집니다. 마을 어딘가에 숨어 있는 달팽이 조각을 찾아라. 어디 있어? 달팽이 어디 있어? 달팽이. 달팽이 조각이라니 벽화는 아닐 테고 어딘가에 세워져 있을 거라는 생각에 동네 골목을 누비는데
갑자기 걸음이 빨라지고 우르르 몰려가는 게 과연 찾았을까요? 네, 어느 집 처마미 배수통에 곱게 앉아있는 달팽이조가 보이시죠? 하나 둘 셋! 가시다 가시다! 고고! 고고! 달팽이조가 인증샷도 착실히 챙기고 미션 성공을 깔끔하게 인정받았습니다. 야, 왜? 안 움직이고 주변만 움직이니까 못 찾는 거. 구글 설치했어요. 네이버 설치했어요. 네이버. 초록창에 도움 견제 받았어. 웃음으로 함께한 우중 숨은 그림 찾기를 마치고 정자 아래에 발을 씁니다. 요리사. 비오는 날엔 사전이 딱! 한국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이 조합을 외국인 친구들은 얼마나 깨우칠 수 있을까요? 맛있네. 노릇노릇 파전을 집느라 젓가락이 바쁜 걸 보면 아마 앞으로 비오는 날엔 이 친구들도 파전을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비가 그치고 다음 장소인 대나무 박물관으로 이동합니다. 대나무골 담양을 상징하는 지역의 명소이자 대나무공예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곳이죠. 담양이 왔으니까 대나무 박물관에도 한번 가보고요. 죽새공예품이 뭐가 있는가 이것도 한번 봐보고 대나무 체험까지 한번 해보시죠. 아, 체험도요? 그렇죠. 직접? 그렇죠. 체험을 해가지고 가지고 가는 것까지 합시다. 와, 너무 좋은데요. 그럼 바로 가시죠. 박물관 저 뒤쪽. 우리 친구들 갑시다. 뮤지엄고! 야, 아 우리 친구들 대나무 박사 되는 거 아니야? 대나무 박물관은 대나무 공예의 전통을 계승하고 축제품의 보존과 전시 시연을 위한 공간입니다. 축제품 역계의 종류 등 우리나라 시대별 대나무 공예품의 특징을 외국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수십 년간 수집해온 고축제품과 명인의 죽새의 공예품들에 마냥 신기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부인, 그래서 죽 부인, 저녁에 잘 때 귀여운 거잖아. 혼자 살아 그러면 이렇게 맛있는 거. 대나무 공예품의 용도 설명에 흥미를 이어 이번엔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대나무를 이용해 장식용품을 만드는 것인데요. 원통으로 또 길고 짧게 토막낸 대나무 조각들을 이어 자신의 스타일대로 모양을 만들고 소망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와, 아니 우리 수비아가 진짜 열심히 그림 그리고 소원 쓰더니 너무 예쁘게 완성시켰어요. 무슨 소원 썼어요? 사랑. 사랑? 러브? 예예. 나 진짜 닭살이야. 이 사람들 닭살이야. 오, 술탄. 완전 잘 만들었는데요? 한국에서 잘 살고 싶다.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설명 좀 어려워서. 아니 술탄이 한국말 잘하면서 이거는 자기가 말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대체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나는 혼자 살았어. 여자친구예요. 뭐야, 그런 이유였어? 여자친구 없어서 여자친구 생기게 달라고 쓴 거예요? 이게 뭘 됐어? 급한 변명 됐어. 아, 우리 술탄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어디 우리 술탄 마음에 드는 여성분 없으신가요? 연락 좀 주세요. 하나 둘 셋 김치. 그렇게 대나무 숲길을 걸으며 푸른 기운을 온몸에 채워보는 것으로 1박 2일 단빈 여행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I really enjoyed this tour. We visited so many places in Gwangju like ACC and then Yanglim village and but then we came here in Damyang and right here we are standing in bamboo forest and there are so many bamboo trees and I have never seen so many in Pakistan so it's a nice experience. 아 진짜 우리 이틀 새 정이 너무 많이 들었다, 그렇죠? 아 진짜 헤어지기 아쉬워. 근데 거의 다 이제 단빛 맞기행도 끝나가요. 이번 여행 어땠어요? 저는 학교 다니느라 여행을 많이 못하는데 이번에 친구들도 많아서 너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나도 심홍은 어땠어요? 태연 처음 왔는데 좋은 기억이 있어요. 아 근현대사의 자취가 남아있는 현장에서 광주의 맛과 먹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었고 담양에서의 건강한 밥상, 시골 마을 대나무와 함께한 문화체험까지 광주와 담양을 느끼고 기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단핀 맛게임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친구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즐거웠던 여행이었는데요. 이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단핀 맛게임 출발! 아, 저도 이 근교 중에서 담양을 진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우리 외국인 친구들도 이 담양의 매력을 제대로 느낀 것 같아요. 그 대나무를 해서 네. 이렇게 뭘 만들어가지고 네. 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본국으로 예를 들어서 돌아갔더라도 네. 담양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갔던 그 담양 또 광주 이 단비 여행 코스를 여러분이 한번 따라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